저승 눈앞에서 날아다니는 걸 무서움에 소름이 돋는다. 있는 장소가 있어요. 앞이 확 트인 시야가 넓은데 양지 마르고 물이 가까이 또 있어야 돼요. 원래 말벌집 있는 데가 명당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사장단 아니라고 보호복 입으세요. 보호복을 입으라고. 일촉즉발. 관찰팀 살고 싶으면 단디히 무장해라. 안에 구조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밀치 모자로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했고요. 바지도 특수하게 이중 이렇게 박음질 해가지고 침이 안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예, 예. 이래도 쏘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구부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럴 때 침이 길어가지고 쏘여요. 안경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안경 안 쓰면은. 안경은 왜요? 안경 안 쓰면은 저기 요 앞에 붙어가지고 독을 막 쏴버려요. 독을 확 품어보면은 눈을 못 떠요. 이 보호를 이렇게 안경을. 모양새는 두 번째. 안전이 최우선이다. 위협적인 말벌과의 전쟁이 시작된 오전 11시. 적군을 향해서 조심스레 접근하는데 혹시 눈치챈 걸까? 갑자기 집 앞을 지키던 정찰병들이 나와서 위협적인 공격을 취하더니 급기야 카메라를 급습한다. 최하 500마리 나오더라. 최하가 500마리. 대박이죠. 전통에서 이렇게 새벽이 돋고 이런 것보다 그리고 벌 크기가 상당히 커요. 엄청나게 커요. 잠자체로 일단 예봉을 끝하고 손이 단단히 났는지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수십 마리의 장수 말벌들 때문에 관찰팀은 혼비백산. 근데 이 와중에도 한 손은 뒷짐지고 다른 한 손으로 여유있게 잠자리채로 낚아채는 전문가. 잡힌 포로들은 바로 감옥행. 최후의 발악을 해보지만 소용없다니. 1번? 1번? 1번이죠. 지금 계속 가요. 물이 진짜 침이 보이네요. 예, 침이 지금. 이 침이 쏘여서 그럼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독을 잔뜩 먹으면 침. 과가 침이라서 그런지 입에 거품을 무나 했는데 이게 거품이 아니라 독의 기란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장수 말벌 잡으려고. 내 사정권 안에 왔을 때 순간적으로 잡아야지. 이거를 휘두르면은 절대 도망가버리고 못 잡아요. 전문가답게 순란하게 장수 말벌을 포획. 백발백중이다. 날렵한 손놀림. 절도 있는 동작.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마치 소림사를 평정한 무술인처럼 보이는데. 세 마리 많은 낯이 한 마리 이거 저기 이거 3,000원씩 이래 하는데 한 마리 놓칠 때마다 3,000원씩 도망가는 거예요. 3,000원 6,000원 9,000원 잠자리채가 빵빵해질 때쯤 고수의 뒤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탄에 잠자리채를 어설프게 휘두르는데 보기엔 쉬워 보이도 막상 잡으려니까 쉽지 않다. 여보쇼, 이러다가 말벌 대신에 사람 잡고 있어. 근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몸을 허우적거리며 난리 법석을 치는 남자. 왜요? 금방 터졌다. 아씨. 에? 뭐야, 머리 안 올라갔어? 아니, 아니. 보다가 벗겨졌다. 아, 물이 한번 쏘았네.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이 휘청거리는데.